아유, 10년 감수했네. 고모, 나도 이제 늙었나 봐요. 평생 안 내던 교통사고를 다 내고. 아유. 어쨌든 늘 조심해야 돼요, 언니. 나도 깜짝 놀랐어. 아, 근데 제분 어디 갔나? 친정에 가서 저녁 먹고 오겠대요. 어차피 친정 부모도 알긴 알아야 할 것 같고. 그나저나 그 아저씨 퇴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. 원래 교통사고 휴증은 오래 간다 했는데. 뭐, 지가 굳이 퇴원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. 괜찮을 거야. 얼굴도 참해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던데. 뭐,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잘 모르는데 애는 참해요. 일도 열심히 하고. 그런 애가 우리 손자 턱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. 언니! 어디? 아이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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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다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? 왜? 다 싫어. 지겨워. 끔찍해.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.